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럭커 생정학대학원에 있는 정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한미 지방행정 비교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로 공공관리와 비영리 매니지먼트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공공 서비스의 기관의 다양성, 대표성, 그리고 책임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 제가 발표할 연구는 미국 교육기관을 통해 본 다문화 사회에서의 대표 관료제와 조직 사회화입니다.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존재하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행정학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공조직의 대표성이고 그걸 오늘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 Civil Service Reform Act를 통해서 연방 정부의 관료들이 미국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 뜻은 정부 결정에 있어서 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고 그룹 내의 합의를 중요시하며 정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사는 미국에서는 대표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제 관료들의 배경이나 정체성이 미국 인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대표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를 받는 곳 중에 하나로서 교육기관에서의 대표성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학계에서는 대표 관료제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표 관료제 이론을 적용한 미국 교육기관의 연구를 소개해 드려보려 합니다. 그에 앞서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의 교육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표성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간략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21년 교육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한국의 전체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숫자적으로는 물론 전체 학생 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만 2012년에서 2020년까지 다문화 학생 수가 2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재학하는 초중고 학생의 2.7% 정도이고 베트남 국적의 학생이 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국 국적 24% 그리고 필리핀 10%로 많다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은 각 지역마다 차이도 있는데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 지역들은 다문화 학생 비율의 전국 평균치인 2.7%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도가 숫자로는 가장 많은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약 3만 3천 명이 재학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남에서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 비율의 또 차지하는 게 거의 5% 정도로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꾸준히 학생 인구가 변화하고 있고 그와 함께 교육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적응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데요. 다문화 학생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언어 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는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던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도 하여 경남 교육청이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중 언어의 강사 고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매일 신문에서는 이중 언어 강사 고용이 왜 중요한지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다국적 학생의 언어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한국어만 쓰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자국 언어를 쓰는 선생님께 한국어를 배우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 관료제의 관점에서 보면 급격히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수와 현재의 부족한 이중언어 강사의 차이를 Representation Gap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앞서 기사에서 보여줬듯이 한국의 경우에는 이중언어 강사와의 습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효과적인 언어 실력 향상으로 따라오는 학교 생활의 적응이었습니다. 이를 대표성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간략히 대표성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국 사례에 접목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되었는지 제 연구를 하나의 예시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이 사례를 봤을 때 한국에서의 이중 언어 강사와 다문화 학생의 비율 차이를 Representation Gap이라고 할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Representation Gap이
미국 교육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색인종 선생님이 유색인종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하여 유색인종 선생님의 확보를 하는 것이 교육계의 화두 중에 하나이고 학생과 선생님의 인종의 비율 차이가 큰 representation issue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표 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유색인종 학생이 유색인종 선생님 밑에서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많은 연구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입니다. 대표 관료제 이론을 소개해보자면 먼저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 이론의 정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 정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들이 다양한 인구를 대표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배경을 가진 개개인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슷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정부 관료들이 비슷한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셔에 의하면 대표성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Passive Representation과 Active Representation인데요. Passive Representation은 정부가 상대하는 시민들의 인구 특성과 비슷한 관료들로 구성된 것이고 Active Representation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시민과 비슷한 인구 특성을 가진 관료들이 그 시민 그룹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 관료제 이론에서는 패시브 레프레젠테이션이 선행되면 외부의 압력 없이 액티브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신념 강요라든지 지시라든지 그러한 압력이 없을 때 관료들이 자기들이 대표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지요. 교육기관에 적용한 대표 관료제 연구들이 보여주길 선생님들의 인종이 학생들의 인종을 대표할 경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패시브 레프레젠테이션이 액티브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성의 긍정적인 효과인데요.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선생님의 대표성이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disciplinary action들을 줄여주고 special education 배정도 줄여주고 gifted and talented 프로그램의 배정은 늘려주며 학생들의 마지막 테스트 기반으로 한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Disciplinary action하고 이제 special education은 미국에서 체벌 비슷한 것으로 행동 조치가 필요한 학생들이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의 대표성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이러한 체벌 비슷한 조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대표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연구로 보여졌고 제 연구가 거기에 추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패시브 레프레젠테이션이 액티브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은 다양한 영향을 받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의 사회화입니다. 조직의 사회화가 의사결정에는 관료의 사회적인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예측 요소라고 마이어와 니그로 학자들이 주장하였는데요. 조직의 사회화란 개인이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 연구에서는 이 사회화가 패시브 레프레젠테이션이 액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았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조직의 사회화를 프로페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봤고 직업의 전문성이 증가하면서 선생님의 인종이 학생들과 매치가 되는 경우에도 선생님의 대표성이 학생들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낮춘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갖출수록 본인의 정체성보다는 직업의 전문성 가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Professionalization의 예로는 선생님의 테니어 수여 여부, 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 대학원 학위 여부, 그리고 티칭 경력입니다. 그리고 학생 성과는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성과 지표로서 결석률과 시험 성적으로 보았습니다. 결석률을 넣은 이유는 시험 성적과는 다르게 행동에 초점을 맞춘 학생 성과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대표성의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직 사회화의 영향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종을 대표하는 경우에 그 선생님들이 테뉴어를 받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대학원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력이 길 경우 대표성에서 오는 학생들의 성과 향상에 주는 도움이 덜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과정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 선생님의 인종이 학생들과 매치가 되는 경우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은 선생님이 학생을 대표할 경우 그 긍정적인 효과의 정도가 조직 사회화를 통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의 인종이 학생 인종과 매칭이 되는 경우임에도 선생님들이 조직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성과 향상을 낮춘다고 가정합니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유니파이드 학군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케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 교육의 대표성 이슈를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군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학군이고 이 레프레젠테이셔널 갭이 큰 학군 중에 하나입니다. 유색인종 학생의 비율이 90%인 반면 유색인종 선생님은 48%로 선생님과 학생 인종의 매칭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스탠포드 대학의 학업 성취 관련 데이터에 의하면요. 캘리포니아는 학업 성취에 있어서 인종 간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파란색이 학업 성취 기준에 미달인 경우인데 이 표에서 보시면요.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비율이 백인과 아시안 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 데이터는 로스앤젤레스 유니파이드 학군의 2641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교육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회귀 분석을 적용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변수들을 설명해드리자면 종속 변수로서 첫 번째 결석률 변수는 전체 학생 수를 결석 학생 수로 나눠서 구한 퍼센트입니다. 결석 학생이라는 것은 이제 미리 선생님께 전하지 않고 30분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뜻합니다. 두 번째 종속 변수는 학생들의 성적인데요. 캘리포니아 교육청에서 만든 학생들의 테스트 결과를 사용한 인덱스를 이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지표는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수학과 언어 시험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별로 가중치 평균을 낸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로서 선생님과 학생 인종의 매칭은 대표성 인덱스를 이용하여 사용했는데요. 선생님과 학생의 인종 비율의 차이를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그 인종별로 그 값을 내어 합산해서 대표성 인덱스 값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덱스 구하는 방법의 예시인데 한 가지 예로 짧게 보자면 여기 오션 찰터 스쿨의 2014년도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면요. 히스패닉 학생의 비율은 이 학교는 20%이고 이제 히스패닉 선생님의 비율은 11%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에서 11%를 해서 그 값의 제곱근을 구하면 0.008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인종의 대표성을 구해서 더하면 약 이 학교에서는 이제 0.4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마지막에 1에서 빼줍니다. 그럼 이 학교의 대표성 인덱스는 0.594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1을 빼준 이유가 인덱스 값, 높은 값이 대표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직 사회성 변수들은 테뉴어 수여 여부, 교사 자격증 여부, 그리고 대학원 학위 여부는 비율로 단위를 사용하였고 교사 경력은 연도, 이 변수의 단위입니다.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LA 유니파이드 학군의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인종이 학생과 매치되는 경우에 선생님의 대표성이 학생들 결석률에 끼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시험 성적 관련해서는 오히려 선생님의 인종이 대표성을 띨 때 학생들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학군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학생 대표성이 학생들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대표 관료제 이론에서 주장하고 보여줬던 것과는 반대였습니다. 선생님들 대표성에 사회화가 끼치는 영향을 보자면 선생님의 인종이 학생의 인종과의 매칭이 되는 경우 학생들의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만약 대학원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과정과는 반대로 사회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결과는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종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대표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이 프로페셔널라이즈드 되는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보자면 대표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조직 내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대표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차후 연구로서 관료들이 가진 파워와 대표성의 효과와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 비추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한국의 급격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를 보면 미국의 현재 모습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의 정부 대표성의 문제와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기관에서는 미국에서 겪는 representational gap이 한국에서도 보여지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들의 증가와 그들의 학업 성취도를 돕기 위해 대표 관료제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바와 같이 passive representation이 active representation으로 변화할 때에 긍정적인 대표성의 효과가 나온다고 이론에서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passive representation, 즉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비슷한 인구 구성으로 이뤄진 정부는 대표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에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이므로 관료들의 대표성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직의 사회화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로 관료들의 자율성이라든지 조직 내에서의 힘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추가적으로 리더들의 인클루시브 정책도 대표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모든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타입의 조직은 아니지만 패시브 레프레젠테이션과 액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의 과정에서 사회화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공공기관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레프레젠테이션 혹은 관료들의 정체성이 조직의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게 영향을 끼치는 각 조직마다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성 관련해서 좀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대표 관료제 사용한 연구 리스트와 다양성 관련한 연구 리스트들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슬라이드에 공유해 보았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